어젯밤 서울 종로 보신각에서 제야애종 행사가 3년 만에 열렸죠. 이 새해맞이 행사에 모처럼 수만 명이 모였고 감회도 남달랐습니다. 한지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네,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제야애종 소리가 울리자 시민들이 환호합니다. 가족끼리 친구끼리 새해 소망을 빌고 기념사진도 남깁니다. 2023년에는 새해 복 다들 많이 받고 돈도 많이 벌었으면 좋겠어요. 코로나 이후 3년 만에 새해맞이 타종 행사가 서울 보신각에서 열렸습니다. 코로나라서 원래 참석 못했는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과 함께 이렇게 참여하게 되니까 너무 재밌고. 저는 보신각 보러 오는 게 로망이었는데 저 3년 만에 재개한 타종 행사에 같이 볼 수 있어서 행복했습니다. 약 5만 명이 모이면서 사전 안전사고 대책이 마련됐습니다. 교통경찰 1,800여 명이 현장에 투입됐고 서울시도 행사 현장에 안전요원 900여 명을 배치했습니다. 타종 행사가 열린 시각 지하철 1호선 종각역은 무정차 통과해 승객을 분산했습니다. 많은 인파가 몰렸음에도 안전사고 없이 행사가 마무리됐고 시민들은 개묘년 가족과 지인의 건강과 행복을 빌며 새해 첫날을 맞았습니다. TV조선 한지은입니다.